지금 6억대 중반의 가격이라면 이 하계역 지금 현대우선 같은 경우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기 하계동 네. 현대우성아파트 30평을 갖고 있거든요. 하계동의 현대우성아파트 예. 30평이요? 예, 예. 네. 예, 10년 전에 네. 2억 초반에 구입했는데 네. 지금은 한 6, 7억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오, 네. 예, 예. 그런데 아,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좀 아파트도 오래됐고 해서 그래서 좀 팔고 갈아타는 게 어떨까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 좀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년 정도 거주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예. 이쯤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전화를 예, 예.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님께 네.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문자신 아파트가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 하계역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네. 현대우성 아파트입니다. 예.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넘었고 우리 예. 선생님도 한 10년 넘게 사셨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는 것도 조금 지겨울 거고 아파트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갈아타볼까라고 물어보시는 예. 건데 예. 보통 우리 이제 질문 중에 2억 초반에 사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한 6억대 한 중반 되니까 네. 뭐 한 4억 이상은 올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미는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 노원구 자체가 강북권에서 사실 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GTX나 차량기지나 이런 개발들 때문에 조금 예. 인기가 끌면서 최근에 많이 좀 급등한 곳 중에 한 곳이죠. 근데 그 노원구에서 이쪽을 딱 놓고 보면 보통 네. 이제 이쪽이 하계, 중계, 상계인데 이쪽 하계도 하계역 쪽 인근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 뭐 중계동 학원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 상계동 쪽 노원역 네. 주변에 있는 이 세 군데가 이제 주로 뭐 투자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6억대 중반의 가격이라면 이 하계역 지금 현대우선 같은 경우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쪽에 그래요? 이제 뭐 경전철이죠. 동북선 이렇게 월계동 쪽에서 올라와서 네. 이렇게 올라와서 중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 한 2026년이면 개통이 되겠죠. 그래서 더 기다리면 상승폭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그동안 재미 보셨으니까 지금 좀 파신 다음에 팔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을 줄이셔가지고 한 뭐 20평대로 줄여서 좀 도심권 쪽으로 가보시거나 좀 더 이제 도심 쪽으로 가보시거나 근데 네. 아니면 두 번째가 지금 저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평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네. 아니 이걸 팔고 나서 차라리 위쪽으로 좀 올라오세요. 노원역이나 창동역 주변으로 이쪽에 있는 뭐 3단지나 7단지나 10단지나 9단지나 이쪽에 뭐 예. 동아파트나 동아청소리나 이 일대 아파트 한 30평, 29평대가 금액이 비슷해요. 6억 한 6천대. 그럼 이쪽이 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호재가 있어요. 자체적인 재건축도 있고 뭐 GTX라든지 네. 차량기지 개발도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이쪽으로 갈아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해드릴게요.